병역 비리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 말을 들으면 저쪽 말이 맞는 것 같은 이런 사안입니다. 의혹을 제기한 양승호 박사 측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와 뜻밖에도 의혹이 없다는 입장에 조갑재 대표 모셨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먼저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호 박사 입장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이 사진이 26세의 박주신이 맞다면 저는 정말 의사를 감출 생각도 하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의사 3대를 살아가는 저로서는 의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이 의학 MRI 소견에 걸고 싶습니다. 자, 먼저 차 변호사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디스크로 방위 판정을 받은 거죠? 네. 그런데 이 디스크로 방위 판정을 받을 때 병무청에 낸 MRI 사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선 그 MRI의 피사체가 박주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MRI 찍을 때 그 엑스레이도 같이 찍었는데 크게 여러 가지 직접적인 증거와 간접 증거가 있지만은 세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방금 양승호 박사가 골수 신호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골수 안에 있는 어떤 지방골수가 늘어가고 있고 그 모양새 패턴이 있는데 네. 그 대표적으로서 한번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크게 한번 비춰주십시오. 한번 이 크게 줌업을 해주십시오. 예. 이 보시면 26세 당시에 이것이 박주신 군이 자생병에서 찍었다고 하는 그때의 MRI입니다. 네. 골수 MRI고 척추골수 MRI. 이게 지금 나이가 33세고 52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화살표인데 보면은 이렇게 흰 모양들이 나오는 게 있죠. 그죠? 네. 이거에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양 박사 말에 하면은 척추체 기저정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뼈가 젊었을 때는 골밀도가 단단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그 약해지면서 이 정맥이 커집니다. 커지면은 이런 형태로 이게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나오게 되는데 젊은 사람의 MRI 사진이 아니라는 예, 거죠. 그 보시면 33세나 건강한 경우는 52세의 경우에도 골수가 이렇게 나올 수가 패턴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그렇다고 겁니다. 그렇다고 말하자면 60대, 70대, 80대 남자의 사진이다. 적어도 양 박사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35세는 넘어갔다. 대략 40세 이상일 것이고 확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외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확률로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예외는 있잖아요. 아니, 예외를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학술적으로 밝혀진 예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나오는 글은 의사가 아니고 철도 전문대에 나온 모 젊은이가 그거를 자기가 정규분포도 아닌 걸 가지고 정규분포라고 주장을 하면서 표준편차를 가지고 엉터리 계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20대에 이러한 골수를 가진 패턴을 가진 사람을 나와보라고 하세요. 0%다, 0%다. 그거를 수학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임상적으로 그렇게 발견된 바가 없고 없다. 2014년에 한 경우에도 40%를 넘어간 경우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그렇고. 자, 그다음에 엑스레이가 또 나왔는데 예. 지금 이게 군대에서 현역에서 보충료로 변경받을 때 박주신 씨의 엑스레이로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제1 흉추의 극상돌기가 정방향을 향하고 있고 여기는 석회화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박주신 군이 군대를 영국에 유학 가기 위해서 비자를 찍은 이 엑스레이 보면은 극상돌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었고 여기는 석회화 현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엑스레이도 명백히 차이가 나고 있고 네. 그 이외에 또 지금 치과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치과 문제는 왜 이 MR 저 디스크로 병역 그러니까 방위 판정을 받았는데 치과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2011년 12월에 MRI를 찍을 때 엑스레이도 같이 찍었는데 그 엑스레이 찍을 때 머리부터 요추까지 다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본 그 젊은 사람의 MRI가 아니라는 사진 그 사진 찍을 때 머리부터 요추까지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빨 예. 그게 지금 이 사진입니다. 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나왔던 엑스레이 치아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전부 지금 아말감으로 떼운 겁니다. 네. 이 재판 과정에서 이걸 치료했다고 하는 치과 의사가 낸 차트를 가지고 피고인 치과 의사인 피고인이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좀 크게 비춰주시겠습니까? 네. 자, 이것이 지금 그 차트를 가지고 만든 그 2011년 12월 달에 네, 예, 예. 모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말감 14개다. 여기 또 특이하게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이게 쇠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빨이 이 45번 이빨이 빠져서 이걸 캔틀레버 브릿지라고 하는 특이한 형태로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이 어금니를 빼고 난 다음에 3년 3개월을 이빨을 안 해줬다고 차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상태로 대학교 다닐 때쯤인데 생활했다. 예, 박주신 군이 대학교 다닐 때쯤에 이빨을 빼고 3년 3개월을 그냥 다녔다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는 아드님이 이빨이 빠지면 3년 3개월을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옆에 이가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3년 3개월을 이빨을 빼고 치료를 해주지 않으시면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예, 그렇게 될 양쪽으로 겁니다. 치아가 예, 기울어집니다. 예. 이렇게까지 치아를 방치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 치료를 한 사람이 박원순 시장과 참여연대 운동을 같이 했던 치과의사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는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봤을 때도 박주신의 이빨이 아니고 그래서 그 MRI상의 MRI 골수신호 강도상 20대 청년이 그러니까 MRI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또 하나의 재료가 이제 치과 기록이다 이 말이죠. 네. 지금까지 나온 얘기에 대해서 우리 조갑재 대표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내 반박을 할게요. 네. 이게 간단합니다. 네, 어떻게 반박하세요? 간단한 게 아까 그 저 양승호 씨가 한 이야기. 네. 그러니까 그런 골수신호 강도를 가진 20대는 있을 없다. 수 없다고 네. 단정을 했어요. 이게 완벽한 허위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인용한 게 쿠겔 자료라는 게 있어요. 쿠겔 네. 박사가 정상인의 척추 골수에 있는 지방 농도의 분포도를 일령별 분포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네. 그 사람의 논거예요. 논거. 네. 양성호 박사는 거기에 그걸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다. 문제는 그 근데. 논문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논문을 읽어봤는데 이런 분포도가 나와요. 이 분포도는 이게 스캣플라시라고 하는데 네, 똑바로 좀 13명의 13명의 남자의 골수 농도를 플라단 거예요. 예. 여기를 보면은 이걸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골수 농도 45%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네. 이걸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7살에 박주신이가 그런 45%의 골수 농도를 가질 확률은 15%에서 30%로 충분히 나옵니다.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이야기를 계속해 주세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모든 것의 여기 핵심입니다. 예. 그런데 양승호 씨는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천만 분의 1도 안 된다. 글쎄, 뭐 사실상 천만 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랬습니다. 단정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MRI는 박주신 것이 아니고 아니다. 가짜다. 예, 그렇죠. 한 걸음 또 더 나갑니다. 대리신금을 했다. 바꿔치기 했다. 예. 그럼으로써 박주신이라는 사람과 세브란스 병원 사람을 완전히 피의자로 몰아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이 사건은 박주신 병역 비리 의혹 사건 아니에요. 양승호 허위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제2의 김대업이란 말입니까? 양승호 그러니까 완전히 성격을 바꿨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주장은 양승호 박사가 제2의 김대업이란 얘기네요. 저는 뭐 그렇게도 비교할 수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심한데 예.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심하다고 보세요? 아니 10명 중에 3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걸 가지고 천만 명에 한 명밖에 나타날 수 없다고 해놓고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바꿔치기, 대리신금 이건 잠깐만요. 범죄입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선 조 기자님께서 제가 조 기자님을 처음 알게 된 게 노무현 정권 때 우위 운동을 하면서 팩트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저 쿠겔 논문을 인용하시는데 저걸 가지고 한 번도 저희한테 물어보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 논리는 철도 전문대 나온 학생이 저 젊은이가 제공한 건데 저 논문은 틀리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포에도 생깁니다. 지금 근데 저걸 쓴 청년은 그러면 저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당연하죠. 저건 정규 분포를 전제로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석한 거고요. 저게 90년대 말에 나왔는데 지금 MRI는 그때 MRI와 비교해서는 정밀도가 하늘과 땅입니다. 예? 2014년에 훨씬 더 정밀한 3.5cm MRI 가지고 지금 알겠어요. 말씀 아니, 이걸 이야기할게요. 15에서 30%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데리고 와보세요. 그런 사람을 데려와봐라. 10명을 찍어서 3명이 이따위 골수 신호가 나오는 사람을 데리고 와보십시오. 자, 지금 조갑재 기자님께서 너무나 엄청난 단정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제는 여기서 하고.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지금 의문점이 지금 조갑재 대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담한 조작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세브란스 병원, 병무청. 예. 저 어디죠? 저 자생병원 최근에 한 사람이 뭔가 조작할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큰 저기 스캔들이 터졌죠. 폭스바겐 차가
디젤차 그 공해 그거를 미국에 수출하면서 수년간 쏘겠습니다. 네. 거기 연루된 사람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연루가 됐습니다. 그러나 은폐나다 걸렸죠. 그러니까 변호사께서는 자, 제가 재밌는 충분히 걸,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재밌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이거 한번 클로즈업 한번 하시겠습니까? 이거 병문청이 대국민 국민들을 어떻게 사기쳤는지에 관한 아주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겠습니다. 네. 2011년 12월 달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님이셨습니다. 네. 아들은 그때 규정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현역에서 보충료로 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단독으로 변경하고 난다, 징병관이 지 마음대로 혼자서 현역에서 보충료를 바꾸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네. 그때 뭐라고 했냐? 아, 자기들은 징병검사 규정에서 적법하겠다.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절차를 통해서 그때 2011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내라고 했더니 단서는 싹 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냐? 자기들은 그 병무청의 자체 장비에 의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적법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무청 직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규정을 다 입수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 지금 규정을 다 가리고 법원에 회신을 했다. 규정을 위법 어긴 것도 잘못이지만 수차례 민원이 민원회신하는 것도 거짓 회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공식적인 문서 제출 명령을 하는데도 당신네들은 단서를 가리고 엉터리로 회신을 했다. 내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고발을 하랴 네가 낼래. 그래서 나온 게 이 문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지도층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위원회 심사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백하게 서울지방병무청은 규정을 위반을 했고 2012년 14년도에 민원인이 수차 질의하는 것도 거짓으로 쏘겠고 법원에서 사실조회하는 것도 거짓말을 쳤습니다. 이게 지금 믿으라고요? 자, 우리 대표님 반박하시죠. 아니, 이 반박도 더 간단합니다. 아까 그 저 구결 자료에 대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양승호 씨가 뉴데일에 썼어요. 자기의 근거는 바로 뉴데일 구겔 자료와 구겔 자료와 아니, 직관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나 구겔 자료는 이제 부정됐습니다. 아니, 그 연구자가 그 다음에 조금 계세요. 제가 얘기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말이죠. 병무청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MRI는 박주신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네. 자성병원에서 찍은 MRI를 가지고 와가지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CT를 또 찍었어요. 본인이 들면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용석 의원이 주장을 하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본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기자들이 수십 명이 봤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해보니까 MRI 병무청에 제출한 MRI와 일치한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공개 검증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몇 단계를 거친 거죠. 중요한 것은 박주신이라는 이 생물체입니다. 산업을 데려다 놓고 사진을 찍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승호라는 사람은 박주신을 만지지도 안 하고 그 MRI 사진 딱 한 장 가지고 자기의 그릇된 판단을 적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감히 학자가 말입니다. 100만 배로 부풀리고 이건 조작에 해당합니다. 자료를 100만 배로 부풀리고 감히 어떻게 바꿔치기란 말을 합니까? 사람을 바꿔치기 한다? 물건 바꿔치기 한다는 말도 조심해야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관계상 하나만 우리 조 갑재대표한테 네. 시간 관계상 하나만 물어볼게요. 법원에서 이제 증인으로 나오라고 그랬단 말이죠. 네. 그러면 나와서 한번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니 한번 사진 촬영을 더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럴 필요도 없다고 보십니까? 간단히 답변.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는데 네. 법원이 이제 나오라고 했으니까 네. 그다음이 문제인데 저는 딱 보면은 이번에 조사를 해도 본인님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윤리 문제가 벌어져. 자 이런 식으로 아니 네. 변호사나 네. 의사가 나서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박주신이라는 사람을 피의자 수준으로 만들어가지고 요새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주시나 재검하고 감옥 가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예. 빌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돌아다니면서 자, 다음에 다음 기회에 제가 제가 다음 기회에 자료 다시 수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게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방청석 거기 물론 그 전제는 잘못된 전제죠. 예, 예. MRI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예. 그 자리에 참석했던 영상과학과 교수도 엑스레이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아니, 했어요. 자, 다음에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다음 기회 조만간 제가 기회를 한번 다시 만들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재했던 예. 기자들이 자 넘어갑시다. 그것을